배추를 묶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역시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소풍원에 갔습니다. 동네에 영농 경력 4, 50년이 되시는 어머님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러 안녕하세요. 소포니입니다. 아, 요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워져서 배추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이 꽉 차는 이제 배추가 이렇게 속이 차갈 때 항상 고민하는 것들 있죠. 배추를 묶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역시 항상 고민입니다. 묶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소풍원에 갔습니다. 동네에 영농 경력 4, 50년이 되시는 어머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 배추 묶어줘요? 안 묶어줘요? 안 묶어줘요. 벌어져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잘 차고 있어, 괜찮아. 그러면은. 그럼 놔둬. 안 묶어도 돼요? 응. 옛날에는 막 묶었잖아요. 아, 이렇게 벌어진 게 그래요. 그러면 묶어야지. 늦게 심어서 벌어진 건가, 그럼? 아, 뭐, 어떻게 옛날에는 지금같이 갖고 왔지, 못 갖고 왔지. 아, 못 갖고 와서 막 벌어지니까 묶어졌다고요? 응, 묶었어. 그럼 속이 지금 잘 차고 있으면은 놔둬. 안 묶어도 되는 거네? 응, 놔둬. 근데 옛날에는 묶었잖아. 예전에는 막 묶었잖아요. 배추를 늦게 심은 게 벌어져 갖고 있으니까 추우면은 안 오므라져요. 그런 게 묶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찍 심어서 이렇게 오므라졌잖아요. 에이. 그런 게 안 묶어도 된다고요. 아, 그대로 폭이 차요. 벌어져 있으면은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안 오므러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그냥 얼어 죽고 또. 네. 그래서 지금은 오므라졌으니까 안 묶어도 돼요. 씨로 심으니까. 아, 씨로 심고. 씨로 심으니까 씨가 나가지고 큰일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아. 지금은 싹을 내갖고 이렇게 키워서 심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빨라요. 아. 에이. 안 묶어. 옛날에는 막 묶었는데. 옛날에는 요즘. 이렇게 딱 벌어진 남자 오므라지라고 이렇게 묶었지. 막 그전에는 막 동짓달에 막 하고 긴장을 하고 막 그랬어. 쉬어진다고. 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네. 막 늦게 했어, 무조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김치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늦게 안 오잖아. 네. 아유, 숨 찬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들이, 배추는 묶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농사 9단 어머님들의 말씀대로라면 묶어주지 않아도 결과 잘 된다고 하니 묶지 않고 이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봄배추는 묶어줘도 결과 되지 않고 가을배추는 묶어주지 않아도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막 일부러 묶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밭 배추 이렇게 지금 결과 시작돼서 이 결과 시작되면은 묶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묶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배추가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는 초기 성장이 나빠서 배추 그 잎수가 부족하거나 후기에 칼리 성분이 부족해갖고 결구할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구가 되지 않는 이유라고 그럽니다. 결구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초기 성장이 나빠 잎이 부족한 경우. 그래서 밭을 만들 때 밑거름을 충분히 하고 성장을 봐가면서 웃거름, 물줄 충분히 주어서 잎수를 늘리고 크게 키우면 충분히 결과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제 배추를 묶는 경우가 있어요. 동해 예방을 위해서 배추를 묶어주는데 더 충실한 배추를 기르기 위해서 밭에 좀 더 놔두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배추가 얼어버리니까 이때는 이제 묶어서 놔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심은 배추는 결구가 되지 않고 이파리가 벌어져 있어서 이때 벌어진 배추는 늦게 심어서 이파리가 벌어진 배추는 묶어주면 뭐 속이 차기도 한다니까 이런 이파리가 벌어진 배추는 묶어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해결이 좀 되셨나요? 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들의 얘기를 듣고 배추를 묶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뭐 냉해를 입을 정도 얼 정도까지 밭에다 오래 두지도 않고 또 이파리가 벌어져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묶지 않고 이대로 잘 키워서
영양분도 한 번 더 주고 물 주기도 꾸준히 해서 튼튼한 배추를 만드는 게 묶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풍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던 배추는 이런 배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늦게 심어서 이게 속이 안 찼어요, 하나도. 그 이파리가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속이 차게 결구가 형성되게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또 결구가 찰 동안 추워서 동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추를 빼고는